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저희들은 운영위원회 개회 요구를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독일하고 덴마크 등의 정상 외교 국빈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가 연기가 됐는데 그 이유가 좀 불분명해서 좀 확인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지금 카이스트 졸업생에 대한 강제 연행권이 발생했는데 지난번 강성애 의원 강제 연행권보다 저희들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잉 경호 논란이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양수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이자 원내수석은 운영위 개최에 대해서 거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영위 개최가 또 불발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자 이곳 소통원에 서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강준현 의원님 참석하셨고요. 이용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철현 의원님 참석하셨고요. 홍성국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동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기자회견 방식은 우리 의원님들이 기자회견문을 나눠서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자 윤재옥 국회 운영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에 실패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더더욱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6일, 12월 22일, 1월 23일 대통령실 현안을 다루기 위해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개회 요구로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윤재옥 위원장과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대통령실과 경호처,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현안 질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파행의 책임, 개점 휴업 상태로 일하지 못하는 국회를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률을 만드는 입법행위와 예산의 확정, 정부에 대한 견제가 그것입니다. 스스로 일하지 못하는 국회를 만들고 반성은 없이 이를 비판하는 유체이탈 합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의는 열지도 않으면서 당이 총선 승리하면 일하겠다니 현재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책임은 내팽개치고 국민을 기망하는 말입니다. 윤재옥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성과가 확실하다며 자화자찬하였습니다. 재작년 유엔 인권이사국 연임 실패,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는 처참했습니다. 성과는커녕 예측조차 실패해서 외교 역량에 대한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독일 덴마크 정상 외교를 국민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해 동행하지 않을 수도 없어 연기했다는 언론 보도에도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를 통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따져 물어야 하지만 국회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의 국회의원 폭력 제압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카이스트 졸업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을 과잉 경호해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을 제압해 연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행사장 앞에서도 대한소아청소년과 회장이 행사장 입장을 요구하다 입이 틀어막혀 끌려나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하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물론 책임자인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둘러댈 뿐 반성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고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나와 국민 앞에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야 합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메시지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유족의 동향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부인께도 보고 드렸다고 답장 주셨어 라는 글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열렸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이 파악하지 않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회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 반드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재욱 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의 정상적인 운영에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당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 견제의 책임이 있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국회 운영위 개회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2024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